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선영이고요. 서양화가입니다. 대학에선 서양화를 전공했고, 지금은 정적인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얼굴을 그리는 걸 되게 즐거워했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캔버스 위에다가 물감을 사용해서 아크릴이나 오일 등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본가가 영동인데, 한 번쯤은 여기서 전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게도 예술창구 관장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각가고요.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이름은 백윤호입니다. 저희 남편은 주로 이제 조소나 뭐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동물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은 벙어리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단청 모양으로 지금 꾸며놓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거 깃털을 표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대립되는 것을 지금 표현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 작업 연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처음에 씨앗같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저이 그림은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여왕을 모티브로 삼긴 했는데요. 꼭그 인물을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좀 강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물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진주 같은 이 장식들도 어찌 보면은 그뭐 권위와 온갖을 상징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종의 눈물이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어서 좀 그런 것을 해석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이 그림은 광대 이야기라고 해서요. 이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광대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선사해야 하지만 그 안에 웃으면서 차오르는 그런 슬픔들을 이제 자신의 방에 돌아가면은 개원한다는 어떤 의미의 스토리였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거고요. 이 옆에는 새는 파랑새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 탓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이나 이상은 항상 곁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전시는 영동 예술창고에서 3월 5일부터 4월 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상황이 저를 멈추게 했고, 고립되게 했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멈춘다고 해서 자연이 멈추진 않습니다. 이 안에도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니까 저도 힘이 났습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아와 만나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제 전시도 한번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